제가 오늘은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60세? 65세? 이분이 70대 후반이에요. 나이 진짜 진짜? 많으시죠? 근데 피부가 진짜 너무 좋잖아요. 내 피부보다 매끄러운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발색보다 좋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반적인 수분크림 정도만 바르시고 요크림 정도만 쓰셨대요. 근데 이제 이 크림이 얼마냐면 한 통에 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되게 소량씩만 쓰는 크림이라서 하면은 한세 달?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만 5천 원? 이렇게 피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 사실은 4만 얼마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그거 있잖아요. 라메르 크림. 그건가? 거? 근데 그거 막 몇십만 원 해서 엄청 비싸죠. 그죠? 그래서 4만 얼마에서 아니구나 했는데 알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스티브 아이크림. 맞아요. 스티브 아이크림을 15년 동안 꾸준히 바르신 피부 사진이에요. 이게 사실 단종됐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 이게 단종된 것만 알고 이거랑 똑같은 성분의 크림도 있고 그 뒤에 새로 나온 종류의 제품들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럼 얘네도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크림들일까요? 잘 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잘 맞는 분이 잘 쓰면 피부과를 자주 오지 않아도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20 크림. 그죠? 스티브 아이 크림이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기적의 연고, 기적의 크림으로 너무너무 유명했었잖아요. 스티브 아이의 성분이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인데 스티브 아이가 단종이 되고 대신에 트레티노인 성분의 다른 연고가 이제 20 크림. 성분 똑같은데 회사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광노화, 햇빛 때문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고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진짜 광노화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다. 그럼 광노화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 우리 피부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여러 가지 잡티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는 건데 가장 먼저 효과가 알려진 게 트레티노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연구와 논문과 이런 것들이 결과가 많고 검증된 그런 성분인 거죠. 원장님 이거 실제로 써보셨어요? 스티브 아이를 써봤죠. 전공의 때부터 썼는데 농도가 뭐 0.0 이렇게 세분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한 단계 높은 걸 쓰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리 약하게 쓴다고 써도 너무 잘 뒤집어져서 꾸준히 오래 쓰지는 사실은 못했고 대신에 레티날을 요즘에 꾸준히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레티날이랑 이 트레티노인 요 성분의 차이가 뭐예요?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그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트레티노인이 레티노익산 약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레티날이고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레티놀인데 효과는 트레티노인이 가장 좋아요. 약이니까. 대신에 효과가 센 만큼 부작용도 세죠. 막 잘 뒤집어지고 피부가 각질 일어나고 이런 게 생기는데 레티날, 레티놀로 내려올수록 순해지고 효과도 좀 약해지는? 뭐 대신에 부작용은 적은? 뭐 그런 거여서 저는 이제 레티날 정도 농도 잘 맞춰서 쓰면은 괜찮아서 저는 사실 20도 그렇고 스티바도 그렇고 쓰려고 해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시도했을 때는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쓰기만 하면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쓰지를 못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튼튼한 피부인데 레티노이드는 약한 것 같아요. 비타민C 이런 건 아무리 센 거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스티바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이게 진짜 잘 맞으시는 분은 아까 사진 보여주신 분처럼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발랐는데도 맞아. 피부 발색이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이거 찬양하시는 분들 맞아, 있어요. 맞아. 얘가 근데 스티바랑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농도가 20는 0.025% 하나만 나오거든요. 하나만 근데 스티바는 옛날에 0.01, 0.025, 0.05 순서대로 이렇게 약한 농도부터 이렇게 적응시켜서 쓰면 좀 뒤집어질 확률이 낮았는데 얘는 0.05 하나만 나오니까 처음 했을 때 보습제랑 희석해서 쓴다든지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기도 하고 더 높은 농도를 원해도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제가 20를 안 써본 게 스티바를 쓸 때 어땠냐면 0.01은 아무 효과가 없고 0.05로 딱 올리면 거기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희석해도 써도 잘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얘는 아예 안 써봤어. 뒤집어질까 봐. 근데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성분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도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보조적인 성분들이 대형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뒤집어지는 것도 완전 똑같지 않을 수 있긴 한데 농도 같으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제품은 뭐냐? 두 번째는 얘예요. 디페린.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인 디페린 겔인데 일단 아다팔렌은 그 레티노이드가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세대거든요. 그래서 스티바는 1세대예요. 맞아. 스티바 1세대, 얘가 3세대. 스티바 A가 좀 광노화에 커스를 건 그런 제품이었다고 하면 얘는 이제 여드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자극이 적기도 해요. 실제로 발라봤을 때 저도 얘가 확실히 뒤집어지는 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도 턱드름 나고 할 때 넓게 펴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
분들도 레티노이드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제 쓸 수 있고, 특히 좀 지성 피부거나 피부 좀 기름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트러블 나고 하니까 그런 피부에 썼을 때 여드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죠. 그러면 나는 노화 예방하고 싶은데 얘는 효과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아다팔렌 0.1%도 광노화에 효과가 있다 라는 논문들이 있지만 트레티노인보다 그게 막 엄청 많거나 이렇진 않고, 이 약 자체가 일단 여드름 약이고 젊은데 광노화가 좀 덜 걱정되는데 피부는 좀 예민하고 근데 피지 많고 블랙헤드 많고 뭐 약간 이런 분들은 이게 조금 처음에 드리기는 좋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처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이제 나오는 약크리프라는 제품을 여드름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드리거든요. 얘는 4세대 레티노이드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앞에서 나온 애들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전신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얼굴에만 바르게 승인이 난 게 아니라 가슴이랑 등드름, 전신에 발라도 돼서, 지금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되게 작게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75g으로 훨씬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장점이고, 광노화에 얘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사람한테 처방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슴 뭐 여드름이나 등드름 있는 사람들, 얼굴에 여드름도 좀 나는데 색소 침착도 나거나 아니면 얼굴에 기미 같은 거 좀 있거나 근데 광노화도 좀 걱정되는 30대 이상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멀티 기능으로 이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원장님은 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보면 이거 제일 많이 처방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회 같은 데서 다른 원장님들이 쓴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여드름 치료했는데 이걸 썼더니 색소 다른 면면이 좋아졌다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써봐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 모든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고 짬뽕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 기미 있는데 그럼 저거 바르면 기미 좋아지냐 막 멜라눔처럼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써야 돼요. 이게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분이 있어요. 이게 디페링보다는 훨씬 자극이 세거든요. 오히려 잘못 써서 껍질 벗겨진다거나 빨개진다거나 이러면 기미가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처방할 때도 기미 있는데 피부 되게 민감하고 아토피 있고 막 분들한테는 잘 안 드려요. 이거 썼을 때 괜찮을 것 같은 분한테만 사실 드리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근데 이제 지금 말한 이런 제품들이 사실 다 기본적으로 자극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이거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라고 설명하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다 의약품들이고 쓰면은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 처방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일단 원액을 바르시지 말고 쌀한톨만큼 이렇게 짠 다음에 원래 내가 쓰는 로션이나 크림에 이렇게 섞어서 바르시라. 매일 바르지 말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쓰면서 간을 보는 거죠.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괜찮으면 점점 양을 늘려가고 횟수도 늘려가고 이렇게 쓰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저는 기미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미 있는 부위는 처음부터 바르지 말고 다른 옆에 부위나 이런 부위부터 좀 써보고 써도 괜찮겠다 싶으면 기미 부위까지 얇게 쓰시라고. 뒤집어지면 진짜 기미는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그리고 임산부는 다 사용 금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제품 얘기했을 때 댓글 보면은 저녁에 바르면 저녁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저녁에는 굳이 안 바르셔도 되고 아침에만 좀 잘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면 어쨌든 각질이 일어나고 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습 잘 해줘야 돼요. 원장님 쓰시는 거 있어요? 마크리프 써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진짜 소량. 그러니까 보습제 다 바르고 이것도 진짜 쌀 알에다가 한 세 배 정도 보습제 더 희석해가지고 정말 살짝 바른다는 느낌 정도로 써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피부과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쓰고 싶어하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맨날 까먹는 거 맞아요. 자주 쓰는 제품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까먹을 수는 맞아요. 있는데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해보자면, 인증받은 광노화 제품을 쓰고 싶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 잔주름 이런 거 예방하고 싶다, 20크림 그리고 나는 젊은데 여드름이 좀 더 문제다, 그리고 좀 난 피부는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걸 덜하게 안전하게 쓰고 싶다, 디페린. 아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색소도 문제고 여드름도 문제고 광노화도 신경 쓰이고 이런 게 다 섞여 있을 때, 아니면 몸에 여드름 병변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좀 정리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조금 센 약을 쓰기에는 일단 나는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순한 또 버전이 레티날, 레티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레티놀이 궁금하시면, 레티날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